How's it going, everyone? Welcome back to No Filter English. 아, 저는 썬 티처고요. 오늘은 바캉스 2탄이에요. 바캉스 표현에서 지난 시간에는 아, 나 살 탔어 이거 배웠었는데요. 오늘은 휴가 가서 되게 좀 짜증나는 거 있어요. 뭐죠? 바로 모기예요. 여름에는 또 모기가 오지게 많잖아요. 그쵸? 밖에 안 조금만 밖에 앉아 있거나 밖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러면 모기들 엄청 달라붙잖아요. 모기들이 막 헐뜯어요. 특히 저도 모기 진짜 많이 물리거든요. 그리고 모기 한번 물리면 막 모기 물린 자국이 막 이만해져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어쨌든 간에 아, 나 모기 물렸어. 이건 어떻게 얘기할까요? I got mosquito bites. I got mosquito bites. 모기 물렸어 라는 표현이에요. 한 군데 말 물렸다 이러면 I got a mosquito bite. I got a mosquito bite. 여러 군데 물렸어요. 그러면 I got mosquito bites. I got mosquito bites. I got so many mosquito bites. I got so many mosquito bites. 모기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즐겁고 건강하고 재밌는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아직 노필터 잉글리시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아래 버튼 눌러서 꼭 구독해주세요. 그리고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hit the like button, yeah. 다음 시간에 봬요. See you next time. Bye.